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식을 쉬운 영어로 재밌게 알아보는 그레이스 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history 제목 보실게요. The rise an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자, 베를린 장벽의 rise니까는 그죠? 세워짐. 베를린 장벽의 설립과 fall 붕괴가 되는 거네요. 자, the wall served as a boundary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It was built on August 13, 1961 by the Soviet Union who took over East Germany. 자, 그 베를린 장벽은 served as, ser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serve라고 하는 게 뭐에 기여하다, 뭐 시중을 들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다, 근데 임무 등을 마치다 해서 serve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다, 군복무 같은 거를 하다 할 때 또 쓰는 동사가 ser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은 as a boundary, boundary라고 하는 게 경계선이잖아요. 여기서는 국경선이 되는 거죠. 그 동독하고 west, 서독하고 east Germany, 동독 사이에 저 국경선으로서 이때 전치사 as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자, 국경선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it was built. 자,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베를린 장벽이죠. 대명사 가리키는 건 그때그때 뭔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베를린 장벽은 1961년 8월 13일에 was built, 만들어졌어요. On August 13, 1961이라고 하는 명백하게 과거를 딱 집어주는 과거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죠. 자, 이런 과거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반드시 과거 시제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수동태예요. 만들어졌어. 누가? 그쵸? The Soviet Union,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Soviet Union은 또 누구냐? Who took over East Germany? Take over라고 하는 게 책임이나 일 등을 인수하다, 떠맡다, 책임 등을 맡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동독을 인수한, 떠맡은 그 소련에 의해서 1961년 8월 13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네요. 다음 문장 보시면 저 West Germany was controlled by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자, 서독은 저 was controlled, 통치되어졌어요. 네, 관리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네, 영국, 그다음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자, 관리 통치되어졌습니다. 관리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자, was controlled by 이제 동사 모양을 보니까 was controlled by 동사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행위자도 나왔으니까 능동태로 쓰면 안 돼요? 쓰셔도 돼요. The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rance controlled West Germany 쓰면은 능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The such domination in Germany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World War II in 1945. The such 그러한 domination, the domination이라고 하는 게 지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명사예요. 근데 동사는 dominate 쓰면 돼요. 지배하다. 자, 그러한 지배, 통치가 되는 거죠. 또 독일에 있어서 그러한 통치가 was established, 자, 확립되어졌어요. 언제 확립되어졌냐면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확립이 되어진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 독일이 뭐가 된 거예요? 패전국가가 돼서, 자, 그런 패전국가가 돼서 그 폐허가 된 독일을, 그쵸, 동서로 나눠서, 우리나라 남북처럼 동서로 나눠서 이제 동쪽은 소련이 관리를 하고 또 서쪽은, 그쵸, 연합국이 관리를 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졌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wall, the many people in East Germany moved to the West to look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and to flee communism. The prior to 하면 prior to 뭐뭐 이전에, 뭐뭐보다 앞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OR로 끝나죠. 라틴어 계열의 형용사는요, 이렇게 OR이 붙어서 비교급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The superior, 뭐뭐보다 우수한, 월등한. 근데 inferior, 뭐뭐보다
열등한이란 뜻이죠. The superior, inferior, 그 뭐뭐보다,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때는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씁니다. So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에. The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월한, 우수한. The inferior to, 뭐뭐보다 열등한, 못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벽에 건설 이전에 독일에 있는 동독이 되는 거죠. East Germany.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moved to, 막 이동을 했어요. 왜요? To look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자, 더 좋은 직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자, 그리고 to flee communism. 커뮤니즘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공산당,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자는 커뮤니스트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fully 도망가다잖아요. 도망오기 위해, 공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 서독으로 막 넘어왔대요. 여기서 보시면 and 나오죠. 자, 접속사 and는 a and b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똑같은 것끼리, 똑같은 모양, 똑같은 품사들,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란히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란히 나란히 연결되는 것을 병렬구조라고 하죠. So to look for, to 부정사, to flee,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to 부정사가 병렬이에요. 그럼 뒤에는 또 빼면 안 돼요. 빼시면 안 돼요. 병렬이니까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So in June 1961, the lovely 19,000 people escaped to West Germany by passing through Berlin, the capital city of Germany. 자, 1961년 6월에 the lovely가 나왔네요. 자, 이 lovely, ly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자,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형용사는 뭐예요? the rough예요. 자, rough는 뭐예요? 거친이란 뜻이죠. 어? 그럼 lovely 거칠게요? 아니에요. 부사가 되면서 뜻이 달라져요. 대략, 약이란 뜻이 되거든요. 이게 형용사가 부사가 되면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몇 개 있어요. 하이, 대표적인 게 하이죠, 하이. 높은이란 뜻인데, 이게 하이로 되면, li가 붙으면 매우라는 강조 부사가 돼요. 그럼 하이 높게는 어떻게 써요? 하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near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near, 가까운. 근데 nearly가 되면 거의가 되는 거죠. total도 마찬가지예요. total 총합의, 합이라는 형용사인데 totally가 하면 총합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매우라고 하는 또 강조 부사가 돼요.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부사들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약 19,000명의 사람들이 escape 뭐예요? 탈출하다죠. 아까 위에서는 fully를 썼죠. 도망가다. 탈출을 했어요. 그 독일로. 자, by passing through, by, 수단 방법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자, 베를린을 통과해서. 그 베를린은 또 어디예요? 그쵸.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통과해서, 자, 서독으로 19,000명, 대략 19,000명의 사람들이 1961년 6월에 탈출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Outed by the decreasing population of East Germany, the Soviet Union erected the Berlin Wall and the construction proceeded hastily overnight on August 13. Out 하면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So being outed. 저 원래는 being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outed by the 하고 쭉 나오고 콤마 나왔죠. 그리고 the Soviet Union,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erected 하고 얘가 동사예요. 자, 그럼 앞에 있는 alerted 이하가 이끄는 거는 부사고예요. 근데 alerted 하고 과거 분사로 시작되죠. being alerted, 분사 구문이 이끄는 부사 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being alerted,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자, Soviet Union이 되는 거죠, 주어가. 자, 그 동독의 인구의 감소를 경계해서, 동독 막 인구가 막 사람들이
도망가서 줄어드니까는 동독 인구 감소에 의해 이제 경계되어진 이제 소련이 이제 erected the Berlin Wall, 이제 erect가 built, set up,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the construction, 그 베를린 장벽 세우는 과정, 그 건설, 건축이, 자, 그 건설이 자, 8월 13일 날 overnight, 밤을 새서 hastily, 자, 급하게 proceeded돼요. 그렇죠?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소련이 급하게 베를린 장벽을 8월 13일 날 밤새워가지고 급하게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요. 그래서 this resulted in unexpected and sudden separations among families and friends throughout the nation. 자, 그래서 이것은 resulted in 어떠한 결과를 냈어요. 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앞에 나온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인구 감소를 경계한 소련이 갑자기 8월 13일 날 막 밤새도록 뚝딱뚝딱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버린 이 내용이 어떠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result는 in이 나올 수도 있고 from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가. 그래서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result from 다음에는 이유가 나와요. 글의 순서가 in을 쓰냐 from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순서가.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자,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에요. separation. 자, among families, 누구 간에? 가족들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throughout the nation, 그 전 나라에 걸쳐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그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In 1989, rapid political changes in Eastern Europe and the civil unrest in Germany to put high pressure on the East German government. 1989년에 빠른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그 동유럽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뭐 자본주의가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he civil unrest in Germany, 그 독일에서 unrest, 저 rest가 쉬다, 그죠? 편안하게 쉼, 휴식이잖아요. 그 언니부터 쓰니까 반대 말이에요. 불만, 불평, 그래서 discontent, 비슷한 말, discontent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떻게 막 그 시민들한테 불명, 불판, 불만, 불평, 빠른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 동독 정부에 high pressure, 그 높은 압박을 가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이 문장은 여기 푸시 동사인데 주어 부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서 문장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러시면요.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So eventually, the gate to West Germany was opened on November 9, 1989,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official date of when the war fell. 자, 마침내, the gate가 입구잖아요. 문. 자, 그 서독으로 가는 문이 1989년 11월 9일 날 was opened, 열렸습니다. 개방되었습니다. So, comma which is considered. So, comma which. 아, 관계대명사 계수정리법이 나왔죠. So, comma which가, 그쵸, 앞문장 전체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 and is로 바꿨으면 돼요. 자, 그럼 앞문장 뭐예요? 그쵸, 1989년 11월 9일 날 서독으로 가는 그 문이 열려진 것이 이제 considered,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느냐? 그 공식적인 날짜라고 여겨진대요. 자, 그럼 어떤 공식적인 날짜냐? Of when? 자, the war fell. 그 장벽이 fell. 무너졌다고 하는 공식적인 날짜로 여겨집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ccelerated the end of the Cold War and Germany's reunification took place on October 3, 1990. 그래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accelerate
accelerate가 가속화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죠. 비슷한 말은 expedite. 그 다음에 속도를 내다, 이제 speed up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악셀 밟는다 그러잖아요. accelerate. 그래서 그 냉전, cold war, 냉전이죠. 이제 냉전의 끝을 가속화시켰고, 자, 그리고 독일의 reunification. unification만 쓰시면은 reunification. unification만 쓰면 이게 통일이란 말이에요. re가 붙으면 다시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재통일. 그 독일의 재통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took place,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1990년 10월 3일 날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문을 개방을 해준 거고요. 자, 정식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그래서 이 1989년 11월 9일을 아 붕괴의 공식적인 날이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 reunification, 독일이 다시 재통일이 된 거는 90년 10월 3일에 재통일이 된 거죠. 그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바로 재통일이 된 게 아니니까는 그 날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